예, 이 비피더스균이 분비하는 단백질이 장내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면역세포에 흡수되어 스스로 죽게 함으로써 알레르기 반응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예방에 유산균을 이용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 알레르기 저감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구명하였습니다. 이 비피더스균은 신선치즈 제조에 활용하고 이 균의 단백질은 알레르기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 실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산 우유 소비가 부진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균을 유제품 제조에 활용하면 부가가치 향상과 함께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